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필드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 8월 쇼핑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이번 8월에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할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어떤 거 구매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요 슈프림. 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슈프림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뭐 매물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구매를 했었고, 근 1년간은 진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마다 드랍되는 거 최소 한 개 이상, 평균 두세 개씩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23FW부터 슈프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솔직히 슈프림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 진짜 기쁜 일이라 생각을 하고, 이렇게나 국내 패션 산업이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그치만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전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 뭐 버킹엄이라든지 슈프림이 들어온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. 또한 미국에서 발매하는 가격에 관세를 붙여서 가지고 온 가격이 우리나라 발매가라면 이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치만 슈프림을 좋아하는 휴먼 1로서 슈프림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크게 상관이 없다,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이겁니다. 여튼 이번 슈프림 1차 드랍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레전드 모델이 다시 나오기도 했고, 항상 그랬듯이 저는 비주얼 라인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, 첫 번째로 요 사커 후드 저지입니다. 뭔가 이렇게 슈프림 사커 저지 안에 롱슬리브가 레이어드 돼 있는 듯한 느낌의 티셔츠인데, 여기에 이렇게 후드까지 달려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후드에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후드를 쓸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. 뭔가 안에 볼캡을 써야 될 것만 같은. 그리고 생각보다 얇습니다. 팔 부분에만 여기 슬리브가 안에 달려있는 거고, 몸통 부분에는 그 슬리브가 따로 안 들어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늦여름이라든지 초가을에 입기 너무 괜찮은 아이템. 제가 이런 형광기 도는 아이템들을 진짜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얘 발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. 근데 지금 크림에서는 뭐 3-4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산 게 슈프림 토치. 슈프림이랑 소토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한 슈프림 토치거든요. 여기 안쪽에 라이터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거 뻑뻑해서 잘 안 열려. 원래는 이게 23SS 마지막 주 드랍 리스트에 얘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얘가 발매를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의아했었는데 이번 23FW 첫 번째 드랍으로 얘가 옮겨졌더라. 그래서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됐다. 원래 이제 올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왔거든요. 그래서 얘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라이터를 넣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 느낌? 담배 같은 거 필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양초 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할 때 뭐 필요하다면은 요거. 이것도 잘 쓸 것 같고,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해주기 좋을 것 같은. 그리고 그 다음은 슈프림 젓가락입니다.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드랍 리스트 떴을 때 와, 제일 사고 싶다 했었던 애예요. 얘는 지금 케이스고요. 제가 벌써 몇 번 썼어요, 이 젓가락들은. 개인적으로는 빨강색이 훨씬 예쁘거든요. 슈프림 음각이 들어가 있고, 젓가락 받침대 빨강색은 이런 느낌, 검정색은 이런 느낌. 제가 생각보다 이런 식기류, 주방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옷 사는 것보다 이런 행주 같은 거 살 때 더 고민하고 뭔가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이렇게 멋있는 브랜드에서 식기류가 나와버렸다? 저 진짜 바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촬영날 기준으로 이미 2차 아이템들이 드랍이 됐거든요. 그 2차 드랍에 보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 두 개를 구매했어요. 은색이랑 빨강색 있었는데 빨강 두 개로 가는 게 뭔가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빨강색 두 개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젓가락 같은 경우는 집들이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그냥 뭐 간단히 생일 선물 정도로 해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. 여튼 슈프림 1차 드랍에서는 이 정도 구매를 했고, 다른 데에서 구매한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번에 이곳저곳에서 쇼핑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웍스아웃이랑 하이츠 스토어에서 구매한 게 좀 헷갈리거든요. 이 브랜드 입점된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.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이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라스벳이라는 브랜드인데 웍스아웃이랑 하이츠 스토어 둘 다 입점이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솔직히 이 그래픽 같은 게 너무 내 취향이야. 그래픽이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보였어요. 얘네 그래픽이 진짜 폭력적이거든요.
있거든요. 같이 샀던 것 중에 이런 배지가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의 폭력적인 그림들을 라스벳이 굉장히 잘해요. 이 배지도 같이 구매를 했고 이 티셔츠도 구매를 했어요. 우선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이 티셔츠도 방금 보였던 슈프림 저지랑 비슷하게 반팔에 롱슬리브가 레이어드 돼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 거미줄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 너무 예쁘고 뒷면에 올드스쿨 느낌이 나는 핀업걸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와 너무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제가 요즘 이런 비비드한 컬러에 반팔에 롱슬리브가 레이어드 돼 있는 듯한 아이템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슈프림 저지보다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너무 예뻐요. 그 다음으로 제가 웍스하우스에서 구매한 라스벳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얘 좀 이상한데? 굉장히 망한 듯한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실망감이 굉장히 큰 안 입을 것 같은? 제가 이 티셔츠를 왜 샀냐면은 여기 소매 부분에 이렇게 뭔가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그래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뭔가 타노스 반지를 끼고 있는. 근데 라스벳에서 이 그래픽이랑 똑같은 데크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래픽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데크를 구매해서 지금 테이블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소매에도 그 똑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나와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에다가 형광? 형광 연두? 아 신라 너무 멋있는데? 하고 구매를 했더니 거의 체감상 내복 느낌? 뭔가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?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예쁘네? 잘 입으면은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괴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도는 좀 해볼만한? 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. 라스벳이 그렇게 막 가성비 있는 브랜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느낌? 그 다음 티셔츠는 이 티셔츠인데 퍼킹 어썸 제품이고요. 이렇게 퍼킹 어썸 로고 그리고 애기를 던지고 있는 듯한 정말 폭력적인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. 근데 할인이 들어가서 정말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 그래요. 또 최근에 퍼킹 어썸이 국내에 매장 오픈을 했잖아요. 사실 그때 제가 그 초대를 받았었거든요. 근데 뭔가 인싸분들이 너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힘들 것 같아서 안 갔는데 또 슈프림 매장도 생겼고 슈프림 워크인도 된다고 하니까 다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퍼킹 어썸 매장도 조만간 한번 들러볼 생각입니다. 제가 요즘 들어서 최대한 블랙 옷을 안 살라고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머리가 검정색이 돼서 그런지 뭔가 블랙 옷을 입으면은 너무 싸나워 보여가지고 요 티셔츠는 잘 산 것 같다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팔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또 1년 내내 반팔을 즐겨 입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퍼킹 어썸 같은 거 정가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즌 세일 들어갔을 때 사면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래픽. 그리고 제가 퍼킹 어썸 제품을 한 개 더 구매를 했는데 이거거든요. 이거 모자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진짜? 최근 들어서 본 모자들 중에 가장 멋있는 모자인 것 같아. 캡부터 전판 프린팅이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큐빅이 붙어있는?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살짝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게 딱 봐도 고가 엄청 길어 보이더라고. 근데 제가 이렇게 고가 긴 모자는 잘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. 근데도 그래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. 거의 뭐 에드하디 모자에서나 볼 법한 디테일들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얼굴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고가 높은 거는 잘 안 어울린단 말이야. 얼굴도 다 가려버리고. 근데 솔직히 이걸 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99% 확률로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1% 확률로 나한테 어울린다면 내가 쓰고 99%의 확률로 안 어울리면 그냥 아는 분 드려야지 이러고 샀는데 그냥 아는 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모자 자체는 그냥 진짜 멋있는데 아 뭔가 내가 쓰기에 고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앞으로 쓸 수가 없어. 혹시 이렇게 고 긴 모자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 진짜 꼭 겟하십시오.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.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슬로피 세컨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아이템들인데 이 슬로피 세컨드는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쇼핑을 좀 자주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적도 있고 실제로 제가 좀 옷을 많이 사는 곳이에요. 와 너무 예쁜데? 저도 지금 처음 까보거든요? 와 씨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요 티셔츠거든요?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의 그래픽들이 여기 정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가격도 3, 4만원대로 정말 저렴하고 이 슬로피 세컨즈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어천 제품을 파는 곳이긴 합니다. 이런 그래픽이 좀 유명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펑크 락에 관련돼 있는 뭐 그 너바나 뭐 이런 그래픽들 있잖아요. 그런 게 많이 있기도 하고 작가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로피 세컨즈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 내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. 그치만 정확한 거는 머천을 파는 곳이다. 그리고 여기 뭔가 무슨 글자가 써있는데 뭐 평화, 사랑 이런 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이런 폭력적인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은 대부분 이제 블랙 아니면 화이트에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 딱 내리다 보니까 이 회색 제품이 있는 걸 보고 와 너무 예쁘다. 그래픽 말이 안 된다.
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지금 처음 깠는데 와 그냥 편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? 근데 슬로피 세컨즈가 아무래도 이제 멋쳐온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옷을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고 뭐 길단이라든지 트리플 A 그런 그 기본 티 파는 곳들 있잖아요. 찍어서 파는 것 같아. 두 번째로 구매한 티셔츠가 이거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는 이제 롱슬리브 제품이고요.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뭔가 사람이 그려져 있는.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1, 2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소매 부분에 그림이나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사람 취향이 이렇게 막 바뀐다니까. 요즘은 롱슬리브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소매 부분에 뭐가 없으면 좀 뭔가 심심한 것 같은? 근데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반면부에는 뭔가 무서운 마녀가 그려져 있는 약간 뭔가 옛날 호러 영화 느낌이 나는 그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아 이것도 뭔가 마녀한테 끌려가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. 근데 제가 한여름에도 반팔만 단독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꼭 위에 뭔가 얇은 자켓이라도 하나 걸치는 사람인데 그거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덥구나. 자켓? 아무리 얇아도 여름에 입으면 덥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좀 롱슬리브를 많이 구매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요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버렸다. 소재감도 너무 두껍지 않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?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핏도 너무 예쁘고 혹시 저랑 이런 그래픽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 또는 락이나 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슬로피 세컨즈 꼭 한 번씩 들어가보세요. 여기 가격도 진짜 괜찮고 예쁜 아이템들 진짜 많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무신사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인데 내 피부템, 이게 뭔가 터져있는 아이템? 내 두피템, 내 꽃포크 어디 있어? 5년 동안 짐색 하나로 고생했던 당신? 짐색을 사도 된다. 검정 고무신의 코가리키 아저씨 아세요? 추억을 많이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장 구매를 했습니다.